배로 바다를 건너고 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토바이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우기철이 끝났는데도 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종일 쏟아지는 우기철에는 들어올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숲속에 가려져 있던 마을이 나타나면 밝은 얼굴을 한 이들이 우리를 맞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가진 것들은 거의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빗물로 밥을 하고 목욕도 합니다. 숲속에서 매일 베어오는 나무로 불을 지피고 밤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잠을 청하는 이들입니다. 전기도 없고 TV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에 화를 내고 살지는 않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요. 1991년부터 11년 동안 치러진 내전을 겪으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를 빼앗기 위한 탐심에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죽음의 병이라 일컬어지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곳을 덮쳤습니다. 12,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고아와 상처들을 남기고 작년에 떠났습니다. 처음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이 이 지역이라고 알려졌고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마을에는 가족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기억 때문에 에볼라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도 꺼려합니다. Take your 10 siblings. 엘리나도 에볼라로 피해를 입은 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Great. That's what they... 나이스 콜리도 부모를 잃었습니다. God loves you. 그렇게 부모를 잃은 가정의 아이들 10명이 이 집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마을에 어디를 가나 이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더 이상 에볼라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람들에게 에볼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에게 염소를 나누며 상처를 보듬고 싶었습니다. 사역자가 염소를 받는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저편의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했다고요. 이 염소들은 그 친구들이 기도와 사랑을 함께 담아서 여기까지 보내왔다고요. 이틀 동안 이 지역에 20여 개 교회에서 선발한 대상자들이 염소를 받아갔습니다. 적은 도움이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카바와 에릭 파야 형제도 염소를 받은 50여 가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염소를 잘 키워서 식구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 바이. 바이바이. 그러나 뒤편에서는 염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서 소외된 가정들이 생긴 겁니다. 그분들은 다음 기회에 돕겠다고 했지만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기에 다음 기회는 믿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더 큰 동기는 이 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새 생명과 소망 얻기를 바래서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꿈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곳보다 이 영혼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마저 이들을 잊는다면 누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책임입니다. 병으로 아파서 몸부림칠 때 엄마가 아빠가 죽어 아이들이 고아가 될 때 여기 함께 있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영혼들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나만큼이나 이 영혼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건만 우리가 사랑해 주지 않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도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에볼라로 말라리아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마음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부탁하신 이 영혼들을 책임지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복음에 가려진 열방의 영혼들에게 눈을 열고 책임지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